자동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최신 차량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디스플레이가 엄청 괜찮은 제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구형 차량이나 뭐 카플레이가 없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싸제 내비게이션을 달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달아야 정말 잘 다는 건지, 잘 장착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리뷰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저는 안드로이드 올인원이라는 그런 제품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왜 구입을 했냐면, 기존에 차량을 처음 샀을 때 거의 한 10년 전? 8년 전? 네,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장착했던 매립형 내비게이션이 네, 잦은 고장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막 터치가 안 된다거나 막 재시작이 된다거나.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 차량에는 내장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플레이 뭐 그런 거 경험할 이유도 없죠. 그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거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고, 이 차량을 아내에게 이제 주고 아내가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나 좀 그런 것들을 좀 장착을 해보자 라는 뜻에서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인원 내비게이션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종류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중국에서 이제 생산한, 뭐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을 했죠. 네, 그런 내비게이션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안드로이드 올인원 제품. 그래서 알리에서 좀 저렴하게 그 제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자동차에 제가 직접 한번 달아봤거든요. 그런데 성능이 아 진짜 안 좋더라고요. 거기 스펙에 보면 뭐 메모리 8기가에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되게 좋게 나왔는데, 말만 약간 그렇게 되고 약간 사기당한 느낌? 네, 그 정도로 스펙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돈값 하는 걸 달자 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스펙 그냥 엄청 좋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알아보기를 시작했죠.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 칩셋이 786이라는 그 라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찾아보니까 카나로 X 플러스라는 안드로이드 올인원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의 스펙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메모리 4기가, 그 다음에 용량이 64기가 이제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8기가, 메모리 8기가, 그 다음에 용량은 128기가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화면 크기는 9인치랑 10인치가 존재를 하는데, 제 차량인 쉐보레 크루즈 같은 경우는 9인치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9인치로 구입을 했어요. 안드로이드 OS는 안드로이드 10이 들어가 있고, 핸들 리모컨 당연히 연동되고요. LTE 유심을 별도로 장착할 수가 있어가지고 상시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GPS랑 LTE 안테나가 별도로 있어서 그걸 차량 내부에다가 잘 붙이면, 네, 거기에서 안드로이드 올인원 자체에서 GPS랑 LTE를 네, 다 각자 알아서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가 이제 별도로 제공을 해주긴 하는데, 이걸 장착했을 때 성능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마이크 없이 이 안드로이드 올인원 내비 자체에 있는 그 기기 자체에 있는 마이크, 네, 그거를 그냥 쓰는 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아예 마이크를 외장으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핸드폰 자체를 막 차량이랑 블루투스로 연동을 안 하고 전화통화할 때 그냥 에어팟을 사용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게 더 상대방도 목소리가 다 잘 들리고 전화 받기도 좀 수월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마이크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실제 동작을 해보면서 만족감이 엄청 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좀 담아봤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자료 화면들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티맵, 카카오 내비 그냥 다 동작합니다. 엄청 빠릿하게 동작해요. 근데 저는 이제 둘 중에 이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티맵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영상에는 티맵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게임 동작 같은 거 다 됩니다. 뭐 직장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 MMORPG 뭐 그런 거 뭐 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뭐 해봤을 땐 카트라이더도 다 돌아가고, 이거 판매하시는 사장님 막 이야기 들어보니까 롤도 그냥 막 다 동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냥 안드로이드 좋은 태블릿이 하나 딱 박혀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성능은 진짜 엄청납니다. 다른 거 그냥 비교할 거 자체가 없었어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멜론 모두 다 동작을 합니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동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컴퓨터가 자동차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 화면 분할, 뭐 티맵을 켜놓고 뭐 다른 거에다가 뭐 멜론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것도 이제 절반에 이제 그냥 띄워놓을 수도 있잖아요. 분할 화면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앱을 두 가지를 이렇게 동시에 띄워놓고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은 카나로 X 플러스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 있는 그런 카플레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블루투스만 딱 연결을 해놓으면 무선으로 그냥 카플레이가 뜨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뜹니다. 뭐 속도도
나름 빠른 편이에요. 제가 이것도 자료 화면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안드로이드 오리건을 들어가게 되면 이거 안드로이드 OS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굳이 무선으로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앱이 있으면 여기다 설치해서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안드로이드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PK 파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직접 설치해서 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요. 자, 그래서 제 소감, 그냥 매우 만족합니다. 엄청 만족해요. 만약에 안드로이드 올인원이나 이런 싸제 내비게이션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카나로 X 플러스 무조건적으로 추천할 것 같거든요. 성능 자체가 진짜 빠른 스마트폰을 만지는 느낌이라서 방에서 컴퓨터를 만지는 느낌? 네, 그거라고 제가 좀 감히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OS 자체가 안드로이드이다 보니까 다양한 것을 설치하고 시도해 볼 수가 있다는 점, 네, 그 점이 엄청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장난감 만지는 느낌? 특히 자동차에다가 이것저것 막 하면서 즐거움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카나로 X 플러스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설치하게 되면 정말 재밌게 가지고 노실 것 같아요. 그 외 여러 가지 앱들이 막 빠릿빠릿하게 동작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장점이고 저는 그 부분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을 막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을 누구한테 추천을 하냐? 제가 좀 그것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구형 차량일수록 이 제품을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냥 요즘 차에 달려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더 좋은? 네, 실제로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막 태블릿을 내비게이션 용으로 막 달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차 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거기서 뭐 대기를 한다든지 쉰다든지, 그래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차 안에서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옆자리에 누가 타가지고 막 운전을 하면서 그분은 뭐 넷플릭스를 편안하게 볼 수도 있고, 좀 이런 상황들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카나로 X 플러스 이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설치했을 때 내 생활 자체가 좀 편해진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실제로 막 여러가지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고 카나로 X 플러스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설치해본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